극상근의 주행을 따라서 쭉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극상근의 근이 관찰되고 있고, 그 내부에는 좀더 안쪽에는 상완골의 골두가 관찰되고 있습니다. 극상근은 상완골 상부에서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. 더 내려오게 되면 그 부위에는 이두박근과 견갑하근이 지나갈 것입니다. 견갑하근은 상완골의 전방부에부터 어깨를 내외전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. 팔을 약간 외측으로 돌려주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견갑하근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회전되어 있는 어깨를 내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견갑하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쭉 올라가 보면 견갑하근이 덮고 있는 이두박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두박근의 장두는 견갑하근에 덮여서 관절 내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. 쭉 진행하고 있는 이두박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더 깊이 들어가면 이두박근은 점차 얇아지고 넓어지면서 관절내로 주행하게 됩니다.